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도 있고 다른 글에서 쓴 적도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한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끝. 여기까지.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한글은 모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모음부터 배운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늘, 사람, 땅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모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모음은 기본 10자를 먼저 가르치셔도 괜찮고 나이가 좀 있는 학습자들이라면 모음의 21자를 다 가르치셔도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모음을 가장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모음을 보시면 이게 가획의 원리죠. 하늘, 사람, 땅이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은 어가 됩니다. 땅을 중심으로 위에 가면은 오가 됩니다. 밝은 모음, 아래로 오면 우가 돼서 어두운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획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인 경우에 이를 갖다가 획을 더하게 되면 애가 되는 것이죠. 이 어에다를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은 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되고, 그래서 이 모음도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음의 가획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글은 기본이 되는 자음 글자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다섯 가지가 패밀리, 가족처럼 움직이고 거기에 하나씩 획을 더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 시옷 가족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옷이 있으면 시옷에 획을 하나 더하는 것이 지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읒. 지읒에 획을 하나 더하면 치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획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가획의 원리죠. 이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니은 가족이에요. 니은 가족. 니은 가족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니은에 한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 한 획을 더하면 티읒이 되고 이거는 조금 모양은 다르니까 이렇게 항상 조금 나가 있지만 같은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느드, 르트 한 가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글의 두 번째 원리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기역가족, 니은가족, 미음가족, 시옷가족 이렇게 가족으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는 겁니다. 모음부터 배운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뜻 글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니은 그러면은 니은에 니라는 글자가 있지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니. 여기에 다른 글자가 합해져서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나. 라. 나라라는 글자가 있으면 나라는 거 하나하고 라라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있는 글자지만 나라가 합해졌을 때는 어떤 country, state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는 phonics의 원리에 의해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느, 아, 르, 아, 느아, 느아, 나, 르아, 르아, 라, 나, 라, 나, 라. 그래서 한글은 파닉스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도 나라, 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느, 느, 느아, 느아, 르아, 르아, 나라, 나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한글이 소리 글자이고 파닉스의 원리에 따라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리 글자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잊지 않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통글자로 외우게 되면 쓰지 않으면 이 뜻을 잊게 돼요. 그렇지만 원리를 알고 느 소리와 아가 결합되어서 나가 되고 르 소리와 아가 결합되어서 라가 된다라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나중에 이 뜻을 몰라도 글자를 보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고 쓰기를 가르칠 때는 첫 번째 모음부터 배운다.
두 번째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친다. 세 번째는 소리 글자이므로 파닉스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친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글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 모음부터 배운다, 그 다음에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배운다, 그리고 소리 글자이므로 파닉스로 배운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르에다가 이렇게 아를 하면 라가 되는 것처럼 잘 활용을 하셔서 잊지 않고 재미있는 한글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